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맑고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5도, 포항 4.3, 구미 영하 1.4, 안동 영하 4.4도 등이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4도 등 9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다소 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어젯밤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됐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기준치 아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 5월에 개관한 대구미술관이 올해 관람객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어난 건데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전시회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가장 대박을 터뜨린 전시회는 지난달 3일에 막을 내린 쿠사마 야요이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기간 96일 동안 평일에 평균 3,500명이 다녀가 누적 관람객 33만 명을 기록해 올해 대구 미술관 전체 관람객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샤갈과 피카소 전시회를 기획한 제주와 전북 도립미술관의 전체 관람객을 합친 것보다 11만 명이 더 많았습니다. 대중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서 또 기왕이면 아주 세계적인 작가이면서 저희가 비용을 저렴하게 들여서 할 수 있는 전시, 우리가 자체 기획할 수 있는 전시, 그것이 쿠사마 야요이였습니다. 네. 지난 2월부터 넉 달 동안 열린 DNA 연금술전에 9만여 명, 타다시 가와마타전에 6만여 명이 관람하는 등 올 들어 지난달 3일까지 43만 8천여 명이 대구 미술관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목표 40만 명을 돌파한 건데 현대 미술을 관람객 눈높이에 맞게 쉽게 풀어낸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미술관을 오시더라도 풍성한 볼거리를 보시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영감, 즐거움 이것을 듬뿍 안겨다 드릴 생각입니다. 도심에서 떨어져 접근성이 우려됐던 대구 미술관이 개관 2년 만에 신생 미술관의 한계를 극복한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는 오늘 오후 대구 북구에서 남북권 신공항 염원 대구 북구민 한마음 대회를 열고 대구 북구의 성장 동력인 안경과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신공항이 반드시 조기 건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신공항 추진위는 정부가 이달에 개통될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간 KTX 이용객을 수요조사에 반영하는 등 또다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시간 끌기용 수요조사를 하지 말고 내년 초에 타당성 조사를 곧바로 실시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독도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나라 독도 사진전은 경상북도와 박명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안용복 재단 주관으로 지난 10년간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활상 등을 찍어 활동해온 김재도 작가의 다양한 독도 사진 70여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가정책을 이끄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 독도의 안보 및 경제적 가치 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경북의 미분양 주택은 1,590채로 전달에 비해서 17.1%가 줄어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고 대구도 15.2%가 줄어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히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있고 대구는 지난 9월 증가세로 잠깐 돌아섰다가 10월에 다시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급식조리원과 교무행정실무원 등으로 구성된 대구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는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구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호봉제 도입과 급식비, 명절 상여금 지급, 동일 근무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노조에 가입한 학교 비정규직 2,2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경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는 오늘 경북교육청과 마지막 교섭을 벌인 뒤 총파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4천여 개의 버스 택시 회사 운전자들의 디지털 운행 기록 자료와 최근 3년간 평균 교통사고율 등을 분석해 교통안전도 상위 1%에 해당하는 42개 운수회사를 발표했지만 대구 지역 운수회사는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북 지역에서는 포항 전세버스 회사인 3일고속관광 등 5개 운수회사가 2014년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선정됐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